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신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 꼭 주목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확진 살을 확 빼는 주사제가 나와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몸무게가 무려 15% 이상 빠지는 비만 주사제라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동성심병원 비만대사센터 가정외과 정원영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많죠, 요즘. 예, 맞습니다. 네. 특히 요즘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 많은 약들이 그동안 시판이 되었고 또 퇴출된 약도 있었는데요. 주로는 경구,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미국에서는 가장 핫한 또 비만 치료제 주사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테슬라의 CEO인 바로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헐리우드의 인기 스타 킴 카다시안까지도 이 주사제를 맞고 효과를 봤다고 해서 반환 주사제 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그 난리난 주사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핫한 미국에서 나온 주사제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겁니다. 자, 위고비랑 마한자로 저희들이 실물을 구할 수 없어서 그림을 프린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바로 요 오젬픽, 위고비, 싹튼자는 국내에도 도입했으니까 네. 마음잡이 이로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고비, 오젬픽, 마음잡이로 핫한데 이게 각각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젬픽과 위고비는 사실 같은 성분입니다. 세마글루티드라는 성분의 약인데 예. 이 약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위장관 호르몬 인크레틴에 작용하는 약들입니다. 오, 그럼 같은 성분인가요? 같은 회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젬픽이 당뇨 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네. 이 약에서도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현재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위고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오젬픽이 당뇨 치료제로 나온 거고 요게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나온 약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위고비 오젬픽 헷갈렸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마운자로라는 또 비만 치료제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앞서 제가 위고비가 이 인크레틴 작용하는 약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인크레틴은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위고비에 작용하는 GLP-1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마운자를 작용하는 GIP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용을 모두 하는 약이기 때문에 위고비에 비해서 조금 더 네. 체중 감량 효과가 좋은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만 주사를 맞게 되면 최대 뭐 몇 킬로까지 빠지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체중 감량 효과가 좋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위고비의 경우에는 네. 1년 이상 사용을 했을 때 68주에서 최대 15%까지 체중이 빠지는 것을 보고가 되었고 네. 마운자로의 경우에는 물론 아직까지는 비만에 대해 승인되진 않았지만 72주 사용을 했을 때 최대 22.5%까지 체중 감량 효과가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마운자로는 아주 FDA, 미국 FDA의 아주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당뇨로는 네. 승인되어 있고 비만은 네. 현재 대기 상태에 있어서 네. 조만간 비만 치료로도 사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FDA 승인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 하고 또 위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만 주사제 우리 삭센다도 나왔지만 이 계속 일단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주사제도 계속 맞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약들이 비만 치료에 계속해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삭센다는 현재까지 매일 피부에 피하 주사로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휴가에 가실 때 깜빡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성을 개선한 약이 오젬픽, 위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사용이 가능한 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위고비 같은 거 180만 원, 마운자로도 아마 그 정도 손상의 해결
그 마음 잡으라도 그 정도에서 또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삭센다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렇다면 가격 측면에서 보면 삭센다이한테 다 또 사람 선택할 것 같은데, 좀 전망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삭센다가 그동안 많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이고, 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로 부담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삭센다의 체중 감량 효과에 약 두 배 정도 체중을 더 잘 뺄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었고, 와. 그 약이 바로 위고비입니다. 네. 그래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체중 감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특히 삭센다는 매일 자가주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휴가를 가신다든지 깜빡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자가주사를 통해서 두 배 삭센다의 두 배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자로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마음자로도 주 1회 주사로 개발이 되어서 네. 위고비, 마음자로 모두 삭센다에 비해 사용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약들입니다. 네, 아마 내년에는 아마 그 도입되면 사람들의 상당수 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당뇨 우리 주사제 바늘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인슐린 주사 넣는 그 정도니까 그렇게 통증은 그렇게 없다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이 또 있죠. 사실 가장 중요한 단점일 수 있는데요. 네, 네. 가격입니다. 가격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를 고려를 하실 때 네.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격 그러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하면 해볼 만하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당뇨 치료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미국에서 현재 네. 위고비는 1,350달러, 우리 돈으로 18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현재 부여할 수 있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한 네 번 맞고 네 번 맞는데 가격이 180만원. 그러면 4로 나누면 무려 50만원 가까이 예, 되는 비용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점이 예.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평생 맞출 수도 없는 부담, 그죠? 네, 사실 비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평생 네. 이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런 약들을 평생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네. 특정한 기간에 사용을 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생활 습관을 잘 조절을 해서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사실 체중 감량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위장관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주사를 하고 나면 마치 여성분을 입덧하는 것처럼 속이 메스껍고 또 토할 것 같은 또 토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네. 한 10에서 20%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 또 변비가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치료 용량 그 이상은 안 넣는 거죠? 그 용량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약들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 용량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대 용량으로 맞게 되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실 그렇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많은 분들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또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이러한 적은 용량부터 차츰차츰 올리는 것이 더 추천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점차점차 높아지는 그런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고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건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맞는 게 아닌가요? 뭐 주사제니까.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이 약들은 집에서 본인이 스스로 주사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가로 주사하는 피하 주사제로 개발이 되었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집에서 편안하게 자가주사로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외국처럼 고도 비만보다는 오히려 내장 비만, 즉 마른 비만이 많은데 한국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사제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 연구에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의 감소가 보고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 약이 뭐 평생 맞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을
계속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어떻게 살이 다시 찌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 현상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약물의 중단과 함께 식욕은 다시 올라오고 체중도 약간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약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였을 때 그 이후에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비만 주사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살을 빼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은 빠진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 살을 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또 장기간 사용이 확인된 이런 약들을 저희 강동성심병원 비만센터에 내원하셔서 진료받으시고 또 사용해보시면 건강하게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강동성심병원의 비만대사센터라고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네. 비만대사센터에서 이런 비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비만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렇게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미 이 영상에서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봐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